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에 주로 활용되던 빅데이터는 공공 영역에서도 빠르고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중심 행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 대한민국 지자체 브랜드 평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가 전국 2위에 올랐으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주로 이용되어 온 빅데이터가 공공 영역에서도 그 쓰임새가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복지 및 시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시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간해서 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또 복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칸막이 전국 최초 제거라는 정책으로 빅데이터 팀 안동수 팀장이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고양시의 빅데이터 활용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 점검과 함께 시민들의 공약사업 평판 분석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보니 교통, 환경, 청년, 자족도시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응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사업 있지만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큰 사업 같습니다. 특히 그 교통, 환경이라든가 자족도시라든가 청년 일자리 같은 이런 분야에서 현 시장님이 열심히 한 것 같아서 평가가 좋은 듯 합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평판 중 2위라는 것은 시민들의 긍정지수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가운데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 지자체의 빅데이터 활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 도시, 문화, 예술,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사업이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백구만 시민의 여러분과 공직자 함께 모여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파이팅 넘치는 고양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